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. 뭘 하면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을까? 이렇게 보시는 게더 정확해요.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없다. 그게 셀프 디펜스의 정의예요. 왜?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.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셀프 디펜스, 나를 지킨다는 상황에서 피와 땀이 흐르는 영광의 순간은 없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최아란입니다. 만약에 정말 이 사회가 조금 더 성평등에 기반한 사회, 그리고 좀더 안전한 사회, 여성이 안전해지고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사회를 조금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크라브마가 셀프 디펜스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가지시는 것도 좋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 기회를 딴지일보처럼 제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 어떤 사명감도 약간은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다.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고 또 범죄가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한 가지 사명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.